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용서와 또 용납, 또 갈라진 관계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하나됨의 역사가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모든 서신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지만,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레몬서, 저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서신서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그 사이가 갈라진 두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하나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요, 또 사회가 좋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 갈라진 두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도록 바울이 보낸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묵상의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네,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빌레몬이 사랑이 없고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빌레몬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선을 많이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라는 것이죠. 또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믿음으로 잘 품어주는 사람이었던지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대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첫 번째 이 묵상의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도, 아무리 사랑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하기 힘든 나의 오네시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없을까요? 예, 저도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의 오네시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빌레몬 같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 누가 봐도 믿음 좋고요.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분에게 용납하기 힘든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오네시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용납을 못해? 왜 용서를 못해? 아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성화 중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랑 많은 빌레몬도 용납하기 힘든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직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아직은 사랑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성화 중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서로 바라보면서 용납해 이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천국 가서이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누구도 우리에겐 오네시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다. 영락교회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빌레몬처럼 믿음 좋고 너무나 누구보다 사랑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최후의 보루인 오네시모가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있어요. 영락교회는 아닙니다. 영락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예. 앞으로도 영락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나의 오네시모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 나의 오네시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 많은 목회자여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오네시모가 있지 않습니까? 저 그런 여러분 이해하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더 붙잡자. 예, 빌레몬서가 어떤 목적입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오네시모까지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기대와 소망으로 빌레몬에게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용납할 수 없는 오네시모가 있다면 이 빌레몬서를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함으로 이 빌레몬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최후의 보루, 사랑의 최후의 보루인 이 오네시모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준, 또 아무리 무익한 인생을 살았던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였어요. 오네시모가 이전에 얼마나 빌레몬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빌레몬처럼 사랑 많은 사람도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예, 이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겠고 구제불능, 저 사람은 진짜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전에는 무익했어.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오네시모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 너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변화되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복음의 이상주의자예요. 복음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영혼 없는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무익했던 인생이 유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용납하기 힘든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 만나기 원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 만나기 원합니다. 참된 공동체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럼 빌레몬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네시모도 너는 용서할 수 있다. 빌레몬은 용서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예.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한 사랑,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빌레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나는 간구한다. 받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나는 당신이 그 사람 용서할 거라고 난 믿는다. 지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안에 있는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래 내 사랑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빌레몬 당신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이 강력하게 다시 불처럼 불타오르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알아요. 이 메시지가 담긴 당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은사가 되어서 부릴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영혼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빌레몬서가 누군가에게는 이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오네시모, 사랑의 최후의 보루,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 용납하기 힘든 그 오네시모,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빌레몬에게 용납하기 힘든 사랑의 최후의 보루가 오네시모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오네시모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용납할 수 없었던 나의 오네시모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빌레몬서의 복음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내려와
Dude.